기네스 페트로가 극찬한 다이어트 프로그램 알고 계시나요? US 위클리가 선정한 10대 건강관리 비법에 소개되기도 했고요. 고구지, 엘르지, 그리고 현대인의 건강관리에 알맞은 최상의 대안이라고 소개되는 클린. 네, 그 클린이 인류가 찾아낸 최고의 영양소인 글리코와 만났습니다. 최고의 영양소인 글리코와 최상의 프로그램인 클린의 만남. 글리코 클린을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마스터 챌린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마스터 챌린지 라이브 커머스 진행을 맡은 정지연, 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국에서 방송을 시청하시는 사장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사장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다이어트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마스터 챌린지가 벌써 시즌 14가 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 정말 놀랍습니다. 마스터 챌린지가 시즌 14가 된 것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처음부터 사실은 있었거든요. 아,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인원도 아니었었고, 그리고 이게 뭐지? 이렇게 조금 어색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사실 메나테크라는 회사도 굉장히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다이어트 프로그램 중에서 마스터 챌린지라는 이름을 익숙해질 법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시즌 14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한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릴 내용 중에 사실 다이어트 정보도 있지만 메나테크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지금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진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다이어트, 마스터 챌린지 이렇게 하면은요, 저희가 아무리 한 100분 정도에게 알려드리면은요, 한 두세 분 알까 말까? 맞아요. 네. 예전에 그랬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카톡을 받았어요. 언니가 하는 회사가 이런 회사 아니에요? 거꾸로 오죠, 거꾸로. 정보가. 저한테 이 마스터 챌린지 이제 리플렛을 보내주면서 저 이거 두 사람, 세 사람한테 벌써 이야기 들었어요. 이거 되게 좋은 건가 봐요. 요즘 핫한 건가 봐요.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자, 이제는 우리 다이어트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건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 메나테크의 마스 챌린지가 정말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레나 하부에서 와우. 정말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사실은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패션 잡지를 많이 안 보신다고 할지라도요.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아레나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패션 잡지거든요. 정말 이런 전통 있는 곳과 메나테크가 지금 콜라보를 해서 몇 년째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레나가 제가 알고 있는 그 아레나가 맞는 거죠? 맞습니다. 와,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정말 뭐 보그지, 엘르지뿐만 아니라 정말 정말 인기가 많은 또 그런 핫한 또 이제 잡지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보여지는 저 멋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마스 챌린지. 네, 마스 챌린지를 통해 가지고 우승을 하신 그 분들의 이제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밑에 메나테크라는 이름과 본인이 이 메나테크 제품을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인터뷰 기사가 실려져 있고요. 이게 한 번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암암리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아 메나테크의 마스 챌린지가 다이어트에는 정말 좋은 거구나. 라는 게 지금 이렇게 스며들고 있는 맞아요. 그런 제가 광주나 부산 이렇게 가끔씩 우리 고객님이나 우리 사업자분들 만나러 KTX를 이용할 때가 있는데 KTX 그 잡지 있잖아요 앞에 거기에도 마스터 챌린지가 나와 있어서 정말 엄청 반갑고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나 많이 알려졌어? 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이렇게 핫한 프로그램에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멋있게 우리 그룹에서도 멋진 분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을 또 하시게 되었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번 호 같은 경우는요. 지난 시즌 13때 또 우승하셨던 분들이요. 어떤 분들하고 같이 나오냐? 우리 소녀시대의 서연 아시죠? 네,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또 하나면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요. 네, 같은 호에 이렇게 실리고 정말 이렇게 핫한 화보를 찍을 만큼 네이버에 메나테크를 이제 검색을 했을 적에 이렇게 멋진 모습들이 이렇게 등장을 할 수 있는 정말 멋진 브랜드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공신력 있는 회사와 맞잡고 우리가 이 진짜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아레나에서도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트레스 마스 챌린지가 시즌 13까지 오는 동안에요. 무려 13,602명.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고요. 이 분들의 삶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혹은 이 도전을 하는 한 달에서 정말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중요한 거는 마스 챌린지로 인생을 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정말 잘 바뀔 수 있고 이런 정보를 받아가는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일단 그게 먼저 되어야지만 우리가 제품도 구매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는 항상 사실 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 왜 집중을 해야 되는지 다이어트는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사실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번에 정말 많은 혜택과 많은 프로모션이 걸려 있긴 하지만 이번에 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도전 기간 보셨나요? 도전 기간이 완전 환상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12월 말쯤 되면 각종 모임과 그 연말연시 어떤 12월 1월 달이 사실은 가장 우리가 많이 먹고 가장 모임에 많이 가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마스터 챌린지가 12월 3일날 딱 끝나요. 측정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파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다 드레스 3개 정도는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거 입어야 되잖아요. 늘 우리가 입고 다니는 그 드레스 3벌 정도는 다 있으시니까 연말 연시 각종 모임에 저 드레스를 촥 입고 멋지게 모임 가서 뽐낼 수 있는 기회와 또 하나 너무나 맛있는 저렇게 칼로리 높은 음식들과 맛있는 음식들을 앞에 두고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내 호르몬이 똑똑해지면 먹을 만큼 먹어도 적당한 양을 먹을 수 있게끔 하는 마스터 챌린지 프로그램이잖아요. 두 가지 주안점만 보더라도 굉장한 혜택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12월에 우리 거기에 쉐이크병 놓고 이렇게 인증샷 찍는 거 되게 슬픈 일이잖아요. 우리 연말만큼은 정말 예쁜 옷 입고 멋지게 정말 조금만 먹고도 배가 부른 그런 정말 승리하는 그런 연말이 되려면은요. 언제 해야 된다? 바로 지금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세 가지 꼭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한 10분 정도는요. 이 프로모션 자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품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적이 이제 가격적인 혜택이 있고 그리고 새롭게 이제 신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마스터 챌린지. 프로모션 자체도 너무너무 좋지만 이 마스터 챌린지를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이 혜택들이 어떤 게 있고 도전을 하면서 얻어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마스터 챌린지를 통해 가지고 변화된 사례들을 이렇게 세 꼭지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제 세 가지 내용을 이제 하기 전에 우리 정지현 사장님께서도요 다이어트 하면은 사실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 정말 이 살과의 전쟁을 늘 하고 있지만 메나테크 만나기 이전에 정말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그리고 옳지 못한 방법으로 온갖 다이어트를 해봤던 1인으로서 다이어트에 대한 개념과 관점을 저는 메나테크 와서 배우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글리코클린? 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이미 한두 번 정도 클린을 경험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도대체 일반 다이어트와 뭐가 다른 걸까? 그걸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하든지 살을 빼는 것도 문제 해결인 거잖아요. 어떤 일을 해결하든지 원인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면 문제 해결이 쉽고 아주 정확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살찌는 원인이 일단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현장 나가서 많은 분들께 여쭤보면 대부분 99.9%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많이 먹고 운동하지 않아서요. 맞아요. 교과서적인 대답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물론 이론으로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몸으로 다 해봤잖아요. 운동 많이 하고 굶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잠시 잠깐은 조금 체중이 이렇게 감소하는 거를 느낄 수 있지만 어때요? 예전보다 더 뜨거운 몸무게로 저를 반겨주잖아요. 그 운동과 식이요법이 끝나는 순간 이제 막 요요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몸소 이미 알고는 있어요. 그렇다면 살을 빼면 다이어트를 하는데 문제 해결을 하는데 가장 원인이 뭘까 봤더니 일단 생각을 바꾸시면 살이 빠지더라고요.
일단 글리코를 믿어보시고 글리코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알아보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살이 찌는 원인이 많이 먹고 운동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단 대사가 안 된다. 순환이 안 되면서부터 어디가 잘 돌다가 어디 한 군데 두 군데가 막히면서부터 우리는 뭔가를 쌓아두기 시작하고 이제 몸의 노폐물을 체지방의 형태로 쌓아두기 때문에 우리가 살이 찐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이살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제 똑같은 나이에도 너무 날씬하고 예쁘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나이살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예요? 대사살이죠, 대사살. 아, 대사살. 순환이 안 되는 대사살. 아니, 어쩌면 좀 억울한 경우가 있더라고. 나는 먹는 것보다 너무 좀 쪄, 이런. 그렇죠. 그게 근데 이제 핑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인 거예요. 물만 마셔도 살찐다는 거 진짜입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대사와 순환이 안 되는 걸 넘어서 몸이 산성화가 되면 정말 물만 마셔도 찐다라는 말을 실감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다이어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다이어트, 올바른 방법으로 요요 없이 멋지게 살을 빼려면 뭐로 하셔야 되냐면 원인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생각이나 관점을 바꾸신다면 다이어트는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그리고 원인을 파악하는 거에 사실은 이 마스터 챌린지 프로그램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바뀌더라도. 그렇죠. 지금 이 제품 구성을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개념의 기반으로만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확실하고 정확할 수 없겠죠. 맞습니다. 우리 정지원사님께서 맨하테크 오셔가지고 가장 좋았던 게 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프로그램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어서 그게 가장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아무리 사실은 최고의 글리코를 만나고 최상의 프로그램인 클린을 내가 하더라도 생각이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효과를 덜 보실 수 있다는 걸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나면 내 몸에 바로바로 적용이 된다는 거를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프로모션 소개를 한번 해드릴 텐데요. 일단 이 프로모션의 제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챌린지 패키지는 사실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내 몸에 있는 대사와 이런 붓기를 제거할 수 있는 최적의 영양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양한 영양소가 어떤 한 곳에만 딱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밸런스가 제일 중요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밸런스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 유산균까지 우리 몸에 대사를 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딱 저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씩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다이어트 할 적에 어떤 걸 줄이고 어떤 걸 좀 많이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나요? 일단은 탄수화물은 좀 줄여야 된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 좋은 지방, 트랜스 지방 같은 것도 좀 줄여야 된다라고 일단 알고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대신 많이 먹어야 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제 기본적인 사실은 뭐 단백질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제가 또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죠. 고기를 어떻게 해요? 고기를 양껏 먹습니다. 단백질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고기는 들어가서 단백질 구조, 아미노산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분자 구조가 아주 커요. 근데 우리 몸에서 원하는 분자 구조는 요만한데 이 단백질 구조, 이 고기에서 나온 단백질 아주 커요. 그럼 얘를 분해해서 여기에 맞춰서 써야 될 때 노폐물이 아주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기는 조금 많이 먹지 마세요 하는 게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은 고기는 좀 덜 먹어야 되니까 나는 채식으로 이런 콩단백질 이런 것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도 일반적으로 그냥 시중에서 먹기에는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고 유전자 변형이라든지 사실은 좋은 것을 구분을 하는 눈이 우리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회사에 믿을 수 있는 큐레이션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비건들도 안심하고 정말 드실 수 있는 그런 완벽한 한 끼 식사의 단백질이 우리 트루플래닛으로 마스 챌린지의 가장 이제 핵심 구성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우리의 피부 조직을 이렇게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정말 우유에서 뽑아낸 최상의 오소린 단백질이 또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이 클린 하시는 분들 중에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보시면 운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수분하고 근육량이 올라가는 이 데이터를 그렇게 이제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소린이 정말
소화 과정 없이 정말 근육으로 바로 이렇게 꽂히는 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 가수분에 대한 유청 단백질이 얼마나 몸에서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아마 몸소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밥에 해당이 되는 단백질이 동물성, 식물성으로 딱 이렇게 예, 해놨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 아까 나쁜 지방은 안 먹어야 되는데 좋은 지방을 이제 드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좋은 지방에 해당이 되는 오메가3, 그리고 내 몸에 있는 체지방을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트루쉐이프가 딱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좋은 지방 하면은 딱 구성되는 두 가지가 딱 이렇게 선물로 들어가 있죠. 제 최애 제품이기도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은 왜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닭가슴살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어서 운동 열심히 했는데 통풍 걸리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게 내 몸에 있는 이 비타민 미네랄이 충분하지 않은데 많은 단백질이 들어와서 이 신장이 너무 무리가 되고 대사가 안 되는 그런 것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들까지 해결할 수 있는 뉴트리베루스라는 비타민 미네랄이 떡하고 이렇게 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탄수화물을 안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살이 빠지는 탄수화물이라면 이건 꼭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네.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했을 경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탄수화물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포도당이나 과당. 그 과일도 혹시 탄수화물인 건 알고 계시죠? 과일을 비타민 미네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난 과일밖에 안 먹어. 네, 저는 진짜 밥도 조금밖에 안 먹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살이 찌죠? 근데 과일은 잘 챙겨 먹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과일도 사실은 포도당, 과당, 수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과다 섭취했을 경우에는 당으로 바뀌어서 에너지원으로 쓸수 있는 탄수화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탄수화물이고 이제 알아봐야 할, 그쵸? 이민은 또는 알고 계시는 글리코 영양소의 탄수화물은 어떤 탄수화물이죠? 네, 일단은 살이 빠지는 탄수화물 맞고요. 내 몸의 대사를 그리고 최적하게 해주는 탄수화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탄수화물은 우리가 그만 먹어야 될때 그만 먹어라고 할수 있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는 그런 탄수화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드시게 되면은 드실 때랑 드시지 않을 때랑 몸의 다이어트 속도가 정말 다르다라는 거, 그것만 딱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구성은 우리 회사 메나트크 말고는 사실 찾을 수가 없다. 네, 그렇죠. 온리원이죠, 온리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의 다이어트 프로그램과 우리 마스 챌린지가 확연하게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또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요,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구매를 해서 내가 하는 대로 한번 해볼게 이래도 사실은 효과적으로 살이 빠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패키지들이 합쳐져 가지고요. 그렇죠. 마스터 챌린지에 딱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딱 묶여져 있고요. 심지어 이런 마스터 챌린지에서는요. 심지어 선물까지 더 주는 그런 것들이 딱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와, 이번에 제가 선물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메나테크 만나기 이전에 그냥 변비가 제 삶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리고 그냥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이게 진짜 3대 건강 요소잖아요. 그런데 저는 늘 그렇게 배변이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건강에 조금 준질병 상태라는 걸 전혀 인지를 못하고 그냥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품 자체가 이름이 쾌변 젤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마스터 챌린지에서 이제 회사도요,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파일럿으로 제품을 딱 구성을 해줬을 때, 우리들의 반응과, 이런 피드백을 통해가지고 이걸 이제 정상 제품으로 내놓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데요, 지난번 우리 지난 시즌 때 있었던 단백질 바,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열정적으로 이렇게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단백질 바가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존재로 딱 이렇게 된 것처럼요. 쾌변 젤리도 지금 이렇게 딱 구성이 선물로 이 프로그램이 아니면은 살수 없는 이런 구성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선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이게 뭔지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근데 우리의 이 지식보다는 우리에게 조금 더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게스트를 한분 초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게스트께서 이제 걸어오시는데요. 이분, 우리 메나테크의 이제, 네, 메나테크의 우리 배준이라고 불리는 우리 배재현 사장님, 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배재현입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이. 오니까, 아유. 예. 오니까 산만하고 좋네요. 예. 그렇죠. 이렇게 게스트라도 산만하지 않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이제 프로모션 때 우리 쾌변 젤리가 무려 두 박스가 지금 선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쾌변 젤리가 뭐냐, 맛을 렌즈 그동안 많이 해봤지만, 뭐, 가격적인 할인 혜택 이런 거 너무 좋지만, 쾌변 렌즈 젤리는 좀 궁금하다.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진짜 평생 변비를 갖고 살았던 사람 중에 1인으로서, 사실 변비를 사실은 이렇게 나가서 질문을 해보면, 저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분명히 시그널을 주고 증상을 보여주는 게 확실하긴 한데 뭐 생명하고 별로 직결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변비는 그냥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이 변비라는 증상을?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게 건강의 척도잖아요. 근데 그중에 한 가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강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변비의 개념은 좀 더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우리가 음식을 해서 속을 비웠다가 변이 다시 채워져서 정상적인 변이 나오기까지 한 3일이 걸리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나는 자꾸 금식 자주 하면서 3일 내에 변이 안 나오네? 그러면 변비인 줄 아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변비의 개념은 하루 만에 보든지 3일 만에 보든지 일단 시원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3일 간격이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하게 나온다 그러면 그건 변비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며칠 동안 노력해도 보기 힘든 것도 변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변을 봤을 때 매일 보더라도 시원하지 않은 변들 있죠. 이것도 변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정상적으로 변이 배출되지 않으면 불편한 정도 일단 짜증부터 나죠. 짜증부터 날 수밖에 없죠. 이제 3대 욕구 중에 하나인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변비가 있다므로서 오늘은 이제 다이어트 얘기니까 변비가 있다는 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서 비만 세균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적게 먹어도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된다.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잔변감 있는 분들 있죠. 여러분들 나는 아니라는 듯이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60%가 잔변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잔변이 되게 무서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애들 그 열이 나고 할 때 그 좌약식 해열제 넣죠. 왜 좌약식으로 넣을까? 입으로 먹어도 되는데? 뚫으려고요. 좌약, 이 항문으로 넣었을 때 흡수가 더 빠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잔변이 있다는 건 그 주변에 묻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변에 오래 묵은 독소들이 바로 인체로 들어와서 침투하게 돼서 제일 먼저 피부로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피부를 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변비는 반드시 개선시켜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이 변비가 조금 자세히 알고 났더니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인식이 되시죠. 진짜 저는 메나테크 만나서 제일 좋았던 게 사실은 제가 그 장거리 운전을 하는데 지방을 가는데 남편이랑 같이 가는데 I love 메나테크 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잔변감이 늘 있었고 그러니까 쾌변을 늘 못 봤었거든요. 근데 정말 메나테크 만난 이후로 쾌변을 매일매일 그것도 보니까 I love 메나텍이 그냥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정재교 사장님 그러더라고요. I love 남편은 안 하고 I love 메나텍만 한다고. 네. 아 그렇군요. 그 얼굴이 우리 다이어트 하는 게 예뻐지려고 하는 건데 몸은 날씬해지는데 얼굴이 거무튀튀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게 바로 그런 변비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장이 미생물의 전쟁터거든요. 그러면 요즘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장의 상태에 따라서 이 사람의 기분도 결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도 쉽게 말해서 잘 쌌나 기분 좋지 않으세요? 저희 와이프도 표정이 다르거든요. 아침마다 잘 쌌는지 이거 확인하는 게 제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장의 상태에 따라서 피부 상태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피부 트러블의 구알은 장내 미생물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장내 미생물의 상황이 이제 고지혈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비만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게 심지어 IQ에도 결정을 준대요. 그렇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의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변비는 반드시 개선시켜야 되는 요소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 변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식이섬유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좀 도움을 받고 하는데요. 시중에 정말 다양한 식이섬유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뭐 샐러리 먹으면 식이섬유를 많이 먹겠거니, 그리고 뭐 미에로 하이바 먹으면 이게 도움은 될까? 뭐 이제 이런 고민도 되고, 사실은 그런 시중에 식이섬유 제품 되게 많은데 개념이 잘 모르겠어서 지금 우리 또 쾌변젤리하고 같이 또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여러분도 많이 신기할 거예요. 지금 장에 좋다는 식이섬유 제품도 정말 많죠. 또 여성분들 장에 좋다 그러니까 샐러드도 많이 먹고 식이섬유를 먹기 위해서, 그런데 그 좋은 식이섬유도 먹고 그 다음에 유산균도 먹고 하는데 장내 상황이 별로 개선되지 않는 사례가 되게 많죠. 이게 쉽지 않은 연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중에 식이섬유 제품은 많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식이섬유 이렇게 물을 같이 먹어서 많이 부풀어 오르더라, 이런 정도의 개념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분하면 수용성이 있고 뭐 불용성이 있다, 요런 정도까지만 이제 우리가 알려지고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메나테크라는 회사는 이제 탄수화물 연구에 아주 대단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거든요. 여러분들 탄수화물 그러면 무조건 살찌는 거 나쁜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탄수화물 한 200여 종이 있는데, 이 탄수화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밥빵 밀가루처럼 칼로리로 쓰이는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포의 더듬이를 만드는 탄수화물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소화되지 않는 탄수화물을 식이섬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이섬유, 당 세포의 더듬이를 구성하는 당, 영양소, 칼로리 전부 다 뭐라고요? 탄수화물이죠. 그런데 시중에 일반적인 회사는 식이섬유, 그 다음에 칼로리를 커팅하는 탄수화물을 조절하는 정도지 당 사슬까지 연구된 회사가 없잖아요. 근데 탄수화물의 미지의 영역인 당 사슬까지 연구해낸 회사가 바로 메나테크라는 회사죠. 그래서 탄수화물 기술에 아주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들 때부터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제품이 좋은 이유를 좀 차별점을 좀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쾌변 젤리 속에 들어있는 차트가 나오는가요? 네. 예. 쾌변 젤리 속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첫 번째 성분이 뭐냐면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혀 짧은 제가 발음하기 정말 힘든 건데요. 말토덱스트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예, 안 들어보신 분들은 가정주부로서 책임감을 못하시면, 제가 늘 아이들 먹일 때 그 표시 성분을 보라 그랬잖아요. 모든 과자라든지 아니면 튀김가루, 부침가루 이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토덱스트린이라는 건 뭐냐면 전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분은 여러분들 어떨 때 쓰이죠? 모양을 만들 때 쓰이고 좀 잘 안 붙을 고기관 그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예, 두부 완전한 고기 완전 만들 때 전분 넣으면 이게 끈적끈적해지죠. 근데 중요한 건 전분질은 칼로리로 쓰여요. 근데 이거를 과학적 기술로 이 칼로리로 쓰이는 전분질을 소화되지 않는 형태로 바꿔놓은 게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이에요. 그러니까 소화되지 않으니까 식이섬유, 소화되지 않는 건 식이섬유라 그랬죠. 식이섬유처럼 쓰이는데 이거는 수용성 식이섬유거든요. 과거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연구하다 보니까 차전자피 같은 거 많이 드시죠. 드시던 분들은 먹을 땐 괜찮은데 장기간 먹다 보면 변이 더 힘들어지죠. 왜냐면 수용성은 부피를 키우는 거고, 그 다음에 불용성은 자극을 줘서 변이, 그러니까 변이 마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엔 이걸 먹어주니까, 불용성 식이섬유를 먹어주니까 자극이 되니까 변을 잘 보겠지만,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옆에서 자극 주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짜증나. 짜증나고 무뎌지죠. 무시하게 예. 되죠. 예. 이게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은 바로 발산하시는 분들, 저는 참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무뎌집니다. 그래서 요즘 연구에는 불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게 결코 좋지 못하다. 그런데 이 수용성 식이섬유도 이렇게 부드럽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은 보니까 전분질이니까 부드럽죠. 그리고 전분질의 특징이 뭡니까? 부드러운 특징이, 예전에 여러분들 키보드 같은 거 청소할 때 솔로 청소해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젤리 같은 거 나와서 키보드에 딱 던져서 문 대면 딱 먼지 묻혀 나오는 거 있죠.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식이섬유를 많이 먹었더니 일단은 당을 머금고 천천히 올려주거든요. 우리가 탄수화물 같이 먹죠. 예전에는 과거에는
먹는 음식 칼로리 대비 식이섬유가 많았기 때문에 몸에 들어가면서 이 당이 천천히 흡수됐습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식이섬유가 없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당이 훅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게 나머지가 지방으로 저장돼서 지방간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탄수화물을 천천히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니까 어때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지방 남는 지방이 없으니까 살이 찌겠어요? 안 찌겠어요? 살을 덜 찌게 만드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게 유산균의 보호처가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유산균만 많이 먹어도 별 효과 못 볼 때만 있죠. 왜냐면 나쁜 세균들이 장에 보면 울퉁불퉁한데 그 사이사이에 숨어가지고 공격하거든요. 그런데 이 숨어서 공격하는 사람을 그냥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유산균이 가면 싸우면 100%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옆에 숨었다가 이런 걸 무사히 통과해서 필요한 데 가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의 균형도 깨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최고의 연구하면 어떤 식이섬유보다 가장 혈당 속도를 늦춰줌으로 인해서 지방간과 고지혈증 개선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그 장내 미생물의 상황을 많이 없애주고 특히나 독성 물질도 우리가 먹는 음식의 첨가물질 이거를 같이 붙여서 내보내는 능력이 아주 탁월한 제품인 성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이해되세요? 거기에 더불어서 메나테클은 부재료를 잘 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왕 똥만 잘 싸는 게 아니고 이것도 잘 싸는 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자몽 농축액 속에는 자몽 주스 다이어트 때문에 많이 먹는데 실상은 암만 많이 먹어도 다이어트가 되지 않았던 건 자몽 속에 나린진이라는 성분이 식욕 억제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성분은 자몽의 과육에 있는 게 아니고 하얀 껍질 있죠. 그거 너무 쓰잖아요. 예? 너무 쓰잖아요. 그렇죠. 나린진 성분이 쓴 성분입니다. 원래. 그래서 이 쓴 성분이 그런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추출해서 식욕을 억제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포만감도 있는데 식욕도 억제되면 먹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먹고 싶은 생각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다이어트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가르시아 캄보지아 추출물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들 그 탄수화물을 커팅해준다 그러니까 밥을 몇 공기 먹으면 그 중에 일부는 흡수되지 않고 내보낼 수 있도록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성분도 있고 치아씨앗이라는 거 뭐냐면 아주 양질의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저 속에는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의 식이섬유가 들어있고 푸사가 추출물은 뭐 다이어트에 애플페논이라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성분이 있고 특히나 푸사가 추출물은 지방간을 제거하는 데 아주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뭐 쾌변도 좋고 다이어트도 좋고 근데 여러분들 다이어트하고 쾌변 볼 때 피부가 나빠지면 돼야 안 돼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좋은 황금 혼합 추출물과 화이트 토마토 추출 분말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요 화이트 토마토 추출 분말은 토마토는 색깔이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게 폴리페놀 성분이고 항산화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피부하면 항산화인 거 아시죠? 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토마토는 기질 유전자 기질이 빨간색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색깔 중에서 하얀색 토마토거든요. 하얀색으로 한다 그러면 그 기질 중에서 가장 센 기질이 나오는 거잖아요. 수많은 색깔들하고 경쟁해서 나온 하얀색이기 때문에 이거의 항산화 능력은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아주 고가의 화장품에 들어있는 성분인데 요거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완벽한 제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오, 감사합니다. 이 그냥 좀 가볍게 젤리라 그래가지고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심지어 이게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왔잖아요. 건강기능식품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게 마스 챌린지 프로그램에 지금 선물로 들어왔다라는 거 이게 사실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금액과 상관없이 일단 먼저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드는데요. 빨리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쵸. 와, 이게 지금 말씀을 들어봤더니 정말 총체적 난국에 있으신 분들 여기 다 포함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변비에도 물론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다이어트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뭐 혈당 관리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우리 몸에 또 미생물 관리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진짜 모든 것이 다 이 젤리 하나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거 하나만 먹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이거는 메나테크 제품이 다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식이섬유도 엠브로토스 이지 속에도 있고 베루스 속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것들로 엠브로토스로 식이섬유를 다 채우기에는 어째요? 우리 지갑이 좀 많이 비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메나테크 제품 중에 사실 저희가 7년 전서부터 계속 쫄랐던 제품에 식이섬유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메나테크는 아시죠? 남들하고 똑같은 건 절대 안 출시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이섬유를 지난 7년 동안 어느 게 좋을까 연구해서 드디어 이번에 메나테크에 이제 유일하게 없었던 식이섬유가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완벽한 조합이 되는 순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여기 식이섬유 4.2g이 들어있다라는 거는 사실 사과 3개 분량의 식이섬유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사과 3개 먹는 그 노력으로 우리 젤리 하나로 해결이 되는 거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 그러면 이제 이미 뭐 말씀을 해주셨긴 했는데 쾌변 젤리로 기대되는 효과 딱 세 가지를 딱 집어가지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예, 일단 첫 번째는 어떤 식이섬유 제품보다 쾌변을 보장해 줄 수 있다. 근데 인위적인 게 아니고 자연스럽고 그 두 번째 보통 식이섬유 제품은 습관성이 생기는데 이건 습관성이 생기지 않는 제품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탁월한 거죠. 특히나 그래서 저는 어디에 기대를 하냐면 3일 리셋할 때 이제 변이 힘드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식이섬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 드시면 장 청소까지 동시에 시킬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제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일단은 포만감이 생기고 식욕을 억제해주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성분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에 도움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진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그 피부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만 발라서는 답이 나오는 게 없거든요. 왜냐면 피부는 장의 상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러지가 잘 생기거나 피부에 트러블이 있거나 뾰루지가 잘 나거나 색깔이 그렇게 투명하지 못하신 분들은 장의 상태가 다 나쁜 건데 요 드시게 되면 장의 생태까지 개선시키면서 아름다운 피부를 가질 수 있다. 요 세 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제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신 우리 배준 배재현 사장님께 정말 큰 박수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기 게스트를 돋보이기 위해서 앞에서 그렇게 산만했던 거예요. 이제 배재현 사장님께서 나와서 이런 쾌변 젤리에 대한 설명을 딱 해주시니까 아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정말 마지막 그 퍼즐 하나가 지금 딱 이렇게 맞춰졌다라는 생각이 정말 딱 들고요. 이게 나중에 또 드시게 되면은 아 내 몸에 이게 들어가가지고 슬라임처럼 내 장벽을 이렇게 뾱뾱뾱뾱뾱뾱 이렇게 흡착해내겠다 이런 생각이 마구마구 드는데 정말 이번 맛 챌린지는요 챌린지 해야 되겠다 이런 분도 맞겠지만. 나 이번 참에 정말 새로운 메라티크 신제품을 정말 온몸으로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우리 사업자 사장님들께서도 꼭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4시가 너무너무 기다려지거든요. 진짜 얼마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문제 해결을 해주면 이름 자체가 쾌변 젤리겠냐고요. 그죠? 너무 기대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맞아요. 메라티크 이름 함부로 안 짓잖아요. 이렇게 세게 지은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번 기대를 꼭 해보시고 우리 내일부터 진행이 되는 우리 프로모션에 정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가 이제 마스 챌린지 프로그램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가격적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물을 드리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쾌변 젤리였기 때문에 이것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 마스 챌린지 14의 지금 일정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고 죄송해요. 많이 지나갔네요. 일단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는 우리가 15일부터 우리 마스터 챌린지의 그 이제 비포 애프터를 할 수 있는 측정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시간이 꽤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네. 일주일은 넘게 남았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게 뭘까요? 오늘 해야 될 것은 네.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방송을 정말 일파만파 다 보내드리면 정말 빨리 구매하실 수 있고 아시겠지만 엠브로토스 프로모션 못지않게 빨리 나가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업자분들이나 소비자분들도 유지식이나 어떤 제품군을 조금 이렇게 충분하게 드실 수 있도록 그 두 세트를 제품을 이렇게 프로모션에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두 세트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그런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아마 서두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또 두 세트보다는 한 세트짜리를 여러 개를 구매를 해서 쾌변 젤리를 저는 좀 획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좋죠. 들어요. 네. 네, 왜냐면 쾌변 젤리를 우리 이제 그 주문한 순서대로 배송이 되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주문을 15일까지 가겠구만 이런 마음으로 하다가는 아주 늦게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빠르게 선점을 해서 한번 먹어봐야 되니까 네, 주문 딱 하자마자 바로바로 주문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솔드아웃 돼서 이렇게 막 동동거리는 그런 상황이 없기를 네, 바라봅니다. 자 이러면 이제 우리 마스 챌린지를 한번 이제 챌린지 자체를 도전하실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실 시간인데요. 마스터 챌린지의 이 패키지 자체도 가격적으로 너무 도움이 되지만 저희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는 그런 시스템 속에 우리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뭐가 좀 걸리면은 좀 더 열심히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이번 마스터 챌린지 한 번으로 그냥 억지로 참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평생 내가 건강해지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세요? 그쵸? 내가 이번 요 마스터 챌린지 14로 평생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고 그렇게 내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라면 훨씬 더 혜택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든 그런 프로그램을 되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생각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몸도 좀 일으켜서 움직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룹에서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착착착착 모아서 한꺼번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기간이 마스 챌린지 기간이다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나와의 싸움을 통해 가지고 딱 얻을 수 있는 바로 절대평가 싸움이죠. 우리가 이제 비포어 때 15일부터 이렇게 딱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체지방을 감소하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지방을 먼저 이렇게 찍게 됩니다. 그러면 체지방율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 4% 이상 감소를 했을 때, 6% 이상 감소를 했을 때, 그리고 8% 이상 감소했을 때 선물이 이렇게나 많아요. 와, 4%만 감소해도 우리 카탈리스트 정말 매일 안 먹을 수 없는 제품이잖아요. 종합 비타민 미네랄 천연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6% 이상 감소 시에는 정말 이건 면역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옵티멀 서포트 패킷이라고 하는 그 제품이 가고 8% 이상 감소 시에는 와우 89만 8,100원 클린 패키지가 한 팩을 선물로 드립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저렇게 많이 주면은 뭐 잘 안 되니까 저렇게 많이 걸겠지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사실 이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스템 속에서 잘 따라오신 분들은 저희 얼마 전에 이제 오셨던 저희 신규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마스터 하기 전에 시즌 13 하기 바로 직전에 이 방송을 이제 참석을 하시고는 뭐 여기는 뭐 뻑 하면은 뭐 8%래 뻑 하면은 뭐 10kg 뺐대 뭐 이래요. 그래서 다 뻥이라고 막 사기 아니냐고 막 이렇게 했었던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요. 본인이 그렇게 10kg 이상을 감량을 하고 나니까 아 이게 되는구나. 그러면 회사에서 되시잖아요. 그렇죠. 다 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다 계신 거잖아요. 이게 되는구나를 이렇게 느끼고 선물을 또 와장창창 받아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체지방 4%, 6%, 8%가 사실은 타 프로그램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운동을 되게 과격하게 하거나 아니면 진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 메나테크 어떻습니까? 통 큰 회사잖아요. 절대평가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8%를 빼도 나도 8%를 빼면 어때요? 1등만 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게 저는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감량을 성공하고 이것의 프로그램에 딱 성공을 했을 때 제품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제품을 꾸준하게 섭취하시면서 유지까지 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진짜 이렇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진짜 멋진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제품을 통해서 살이 빠지는 거 너무 좋지만 이게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 이런 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전에 미리미리 조금 이렇게 몸을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제 경우를 보아도 저는 사실은 2019년도 6월 달에 클린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3개월 뒤인 9월 달에 클린을 한번 했습니다. 저를 꾸준히 지켜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kg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저는 글리코 비전을 보고 그리고 글리코 개념을 이해했더니 제 몸에는 그게 맞더라고요. 얘네들이 들어가서 아시겠지만 AI처럼 큰 불이 난 곳을 먼저 이렇게 불을 꺼주잖아요. 저는 살을 빼는 게 중요했던 게 아니라 제 몸에 아주 커다란 염증들 그리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근데 살은 솔직히 언제부터 빠졌냐면 6개월 뒤인 2020년도 1월부터 3월까지 그냥 쭉쭉쭉쭉 빠지더라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때부터 산성화되어 있던 몸이
대사와 순환을 조금씩 조금씩 경험하면서 드디어 정말 건강한 다이어트가 되더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방송을 보시고 나 마취를 해서 8% 뺄 거야 이렇게 막 해서 선물 받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안 빠지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런 분들도 충분히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미션전이라는 걸 이제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성실하게 노력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선물로 받는 미션전 선물도 사실은 있고요. 정말 철학이 너무 멋진 회사인 것 같아요. 그 결과만 중요해, 1등만 중요해 하는 게 사실 일반 보통인데 여기는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과정을 이렇게 철저하게 조금 같이 따라와 주시는 분들한테도 미션 수행 선물을 또 드리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액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했는데 이번에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요. 시즌 13, 14 연속으로 도전을 하시는 분들 나중에 소개도 해드리겠지만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 이번에는 대사 푸는데 이번은 했고 그렇죠. 다음번에는 진짜 감량을 할 거야.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매니아전 분들에게도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정말 회사 자체가 제 목소리가 들리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이런 프로그램에서 해줬다라는 거는 정말 믿고 우리가 맡길 수 있는 회사다. 회사가 너무 착하다. 네, 근데 이 프로그램은 일단 시즌 14가 됐다라는 건 믿을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왜냐면 우리 화장품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버전이 계속되어지고 소비자들이 계속 찾으면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나오지만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별로 반응도 없고 사례도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하면 14까지 올 수가 없었겠죠. 그럼요. 이미 뭐 악성 댓글과 뭐 아레나고의 뭐 콜라보 이런 거 자체에서 사실 문제가 많이 됐겠지만 갈수록 지금 참여 인원이 늘어나고 결과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는 20대, 30대 분들에게까지 회자가 되는 그런 멋진 프로그램이고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에 이 회사에 또 진정성이 담겨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 이제 15일부터요. 12월 5일까지 이렇게 일정이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전 인바디 측정하는 장소가요. 추가가 됐어요. 제주도가 네, 드디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제주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글리코 영양소를 이미 알고 계시고 클린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아요. 제 고객분들도 계시고 근데 드디어 우리 제주도에도 이 인바디 측정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지방의 많은 도시들에게 하나하나 기회가 또 생기고 재료고 멀리까지 오는 그런 분들에게 또 배려를 하는 근데 이게 더 많아지면 더 좋겠죠. 저기 창원에도 생겼으면 좋겠고, 그쵸? 중간에 저기 천안에도 하나 생기면 좋겠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열심히 멋진 모델이 되어야지만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회사에서는 이런 노력들을 해주고 계시고요. 우리 그룹에서도 또 노력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거냐면은요, 우리의 생각과 이런 관점을 바꿀 수 있는, 바로 코치진들께서 또 대기를 해주실 건데요. 저는 사실 마스터 챌린지를 진행할 때마다 많은 혜택들이 있잖아요. 뭐 미션전도 선물을 받을 수 있고 뭐 이렇게 감량하면 또 다 주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사실 가장 큰 혜택은 이 정말 수년간에 단연간에 이 전문가 코치분들이 정말 이렇게 붙어서 정말 코치를 해주시는 것처럼 단톡방의 이 효과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스터 챌린지 도전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혜택 사실 아무리 좋은 제품도 아무리 큰 효과가 있다라고 해도 내 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 입으로 들어가려면 어때요? 마음이 동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동할 수 있고 동기부여를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이 바로 이 정말 전문 코치들이 정말 일제히 단합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케어해 주실 수 있는 이 방인데요. 정말 저는 이게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너무 좋은 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사실 코치분들께서 너무나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그것에 감동해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초창기 멤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시즌 12, 13으로 가면 갈수록 동기분들이 서로 열심히 해서 서로에게 동기부여를 받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신옥땡땡님 그분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해주셔가지고 그분을 보고 저분이 벌써 지금 리셋을 또 한 번 더 하네? 나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서로
박미땡님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결과를 내시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 네. 그거는 사실 돈 주고 살 수 없는 커뮤니티거든요. 그럼요. 가격 혜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소통을 하면서 서로 결과를 서로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반응들도 서로서로 주고받고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함께할 수 있는 힘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함께 할 수 있는 힘은 그 최강의 코치진과 정말 멋진 분들이 모여있는 그런 단톡방에 초대를 할 수 있는 건 우리 마슬렌즈에 도전하시는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1년에 3번밖에 없는 이런 멋진 커뮤니티에 우리가 꼭 참여를 해서 정말 다들 멋져지는데 나만 도태될 수 없잖아요. 이 멋진 사람들 함께 이렇게 누리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년에 진짜 딱 3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올해는 어때요? 마지막입니다. 마스터 챌린지 올해 정말 마지막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집에 있는 턱시도와 드레스를 다 입으셔야 되니까 정말 이번 기회에 꼭 도전하시고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말로만 하면 아 정말 그럴까? 우리 소비자분들은 또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 마스터 챌린지를 통해서 정말 인생이 바뀌고 모습이 바뀌고 생각과 표정이 바뀐 정말 수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 중에서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우리 함께 이렇게 사례를 또 공유해주시는 분들의 이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너무 아름다운 분이세요. 너무 얼굴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분이신데 배에 저렇게 숨겨져 있는 것이 있다고는 아마 주변 분들은 모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이렇게 많은 변화가 보이시게 됐죠. 야, 저분은 정말 몸에 있는 노폐물과 체지방, 그죠? 네. 우리가 사실 체중보다도 체성분이 바뀌어야 요요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근데 야, 저분은 정말 외형적으로도 너무 많이 바뀌셨고 표정도 그리고 피부톤도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예 정말 다른 체형이 아예 되셨죠. 11kg 정도가 감량이 되셨는데 사실 11kg의 보다는 이 배에 있는 이 지방이 120에서 68로 바뀌었죠. 와, 체성분, 체성분. 네. 와. 네. 그냥 복부 지방에 있는 것이 그냥 반으로 쭉 빠진. 네, 이런 이제 결과치를 네,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스터 챌린지 13회 도전을 하셔서 정말 큰 변화를 받으셨던 분인데요. 정말 처음에는 제품 드시기가 너무 힘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어지럽다. 네. 흔히 말하는 정말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셨던 분인데 코치진께서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이제 스폰서 분께서 정말 이제 사랑으로 이분이 정말 좋아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정성으로 끝까지 본인이 노력을 하시고 끝까지 이겨내셔가지고요. 지금 이 7주 사이에 22.3kg량이 예, 감량이 되었고요. 체지방은 11.7% 감소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는 아저씨, 여기는 오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시즌 14의 매니아전에 정말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와. 매니아전 네, 14. 마스터 챌린지 14에 또 다른 도전해서 10kg 감량 목표는 66kg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셨는데요. 그 전에 있었던 사진과 앞으로 우리 또 실주 후에 또 기대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만 하더라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세요? 와. 네,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한번 이제 볼게요. 네, 이분께서는요 정말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네, 분이십니다. 이분에게 이분은 30kg 정도 이제 감량이 되셨는데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감량 폭이 높다라는 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무게가 굉장히 많으셨던 그렇죠. 분이고요. 정말 대사와 이런 붓기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걸 이겨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와. 그런데 이 정보를 통해서 마스 챌린지를 이렇게 하시고 우리 아마 이제 윤채원 사장님께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와. 네, 그분의 이 작은 노력과 결심이 정말 한 분의 이런 삶을 바꾸실 수 있는 와. 정말 멋진 용기이지 않을까. 그래서 성형의혹까지 받으시는 진짜. 이렇게 예쁜 눈, 코, 입이 숨어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 와, 진짜 대단한. 아니, 저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는데 맨하테크 사업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보람이잖아요. 누군가의 삶을 건강과 재정을 정말 같이 도모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인데 이분은 정말 새로운 삶을 사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것도 본인의 노력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곁에서 응원해주고 함께해주고 그런 제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지만 이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꼭 한번 기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장님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네, 사장님이시죠?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원래도 예쁘셨어요. 사실 숨어있는 눈, 코, 입이 딱 보이는 정말 숨어있는 눈, 코, 입 있으신 분들이 아주 많죠. 그럼요. 웃지 마세요. 지금 다들 숨어있는 눈, 코, 입 가지고 계세요. 네, 아직 발굴이 좀 덜 되셨어요. 저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변하셔서 지금 또 이제 사업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여기 지금 이제 여기는 결과는요. 이 사장님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정말 이 프로그램을 내가 마음을 먹고 코치진의 이 코치에 따라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의 거의 평균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체중은 10kg 정도, 그리고 체지방률 9.5% 정도를 정말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진행을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결과치를 낸다. 중간에 포기한 분들 말고요. 끝까지 이 프로그램대로 하셨던 분들의 이제 결과치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분은 막 너무 예쁘세요. 그렇죠? 와, 마네킹인가 싶을 정도로 이 엄청난 쉐입이 정말 네. 야, 부럽습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은 아유, 타고나기를 여기는 날씬하게 타고났겠지. 하지만 이분의 이제 과거를 보면은 사실은 짜잔. 쉽지 않. 네. 네.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이제 조지영 사장님의 허락을 받고 네, 공유를 이제 해 주셨던 이제 사진인데요. 이 얼굴에 이 몸이 이렇게 숨겨져 있을 거라고는 사실은 우리가 예상을 하지 어려웠겠죠. 그런데 갈수록 더 말라지고 계세요. 정말 좀 신기할 따름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보게 되는 사진.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요. 지난 이제 시즌 13 때 이제 퍼펙트 바디 이제 우승을 하셨던 분이신데요. 처음에는 체지방 13%로 이제 시작을 하셨고요. 7주 동안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셔서 체지방 이제 4.8% 와. 네. 이렇게 이제 감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야. 사실은 이분의 그 아레나 화보가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같이 이렇게 공개할 수 없어서 되게 아쉽지만 조만간 우리 이제 메라테크 매거진을 통해 가지고 공개가 될 건데 아마 보시면은 너무너무 멋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렇게 결과치도 너무너무 좋지만 우리 아까 과정 중에서 선물을 이제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미션 수행 선물. 맞아요. 네. 그 미션 수행에 대한 이제 자랑 샷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마셀렌지 도전하셨던 이제 부부가요. 이분은 이제 신규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즌도요. 2022년 5월 이후에 가입하신 네. 2022년 5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마서 챌린지를 처음으로 도전을 하시는 분에게는요. 우리 퓨로 3종 세트. 와. 퓨로 3종 세트. 우리 퍼스널 케어에서 가장 핵심인 주방 세제 그리고 세탁 세제 그리고 이렇게 미스트. 네. 이 두 종이 포함이 되어 있는 퓨로 3종 세트가 무려 4만 원 상당이잖아요. 네. 네, 이것이 이제 선물로 가고요. 부부가 도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른쪽에 두 세트씩. 네, 퓨로 두 세트 그리고 8% 이제 감량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미션 완료를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선물들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그 오리지널 미션이 아니라 정말 참여해서 받을 수 있는 미션 수행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또 열심히 해주셨고요. 우리 또 몸도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수 있도록 회사에서도 또 한번 우리 11월 5일에요. 건강 걷기 대회를 회사에서 이렇게 또 오픈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때 처음으로 런칭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의 이제 홍보에 조금 이제 문제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참석하신 분들께서 이렇게 인증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너무너무 신나고 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진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화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가서 기념품도 받으시고요. 정말 좋은 커뮤니티에서 좋은 에너지 마음껏 받아가시는 네 그런 네 챌린지가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션 우리 1, 2, 3 많이 있잖아요. 이거 미션 해가지고 선물을 받으시고 우리 안 하던 SNS를 이 기회에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는 메나테크 사업자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저한테 타 네트워크 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장님은 근데 왜 SNS를 안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창피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 SNS 들어가 보면
딱 유일하게 마스터 챌린지 할 때, 미션 수행할 때 이렇게 걸려있는 것들을 보면서 어 선생님도 하긴 하시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말 공식적으로 마음먹은 게 SNS 활용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런데 회사에서도 이렇게 또 공식적으로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멋진 홍보사 대사가 되어가지고요.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 멋진 모델이 되어오는 것도 너무너무 좋고요. 온라인에서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메라테크를 홍보하고 와, 야, 너 거기 다녀? 나 봤어. 나 아는 조카도 거기 되게 괜찮다고 하던데 하면서 호감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브랜딩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미션도 이번에 정말 열심히 수행하셔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안강호 사장님께서 네 우리 안강호 사장님께서는 정말 SNS에 능숙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걷기대에서 또 받으신 또 선물 그리고 미션 단백질 바가 도대체 몇 박스입니까? 네, 이렇게 지금 정말 과정에서 얻어지는 선물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노력만 한다라면 얼마든지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삶을 바꾸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인생을 바꾸는 데는요 세 가지를 바꾸면 된대요. 혹시 그 세 가지가 어떤 건지 좀 짐작 가시나요? 예전에 이제 강의에서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시간을 바꾸고 공간을 바꾸고 인간을 바꿔라. 내가 쓰는 시간을 조금 더 발전적인 걸로 바꾸고요. 내가 자주 가는 그런 곳을 바꿔보라는 거죠.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내가 조금 더 닮고 싶은 분들로 바꾸라고 하는데 사실 그 세 가지가 가능한 곳은요. 이사밖에 없어요. 오프라인에서 이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카톡방에서 자주 가는 곳을 우리 클린방으로 우리 마체 클린방으로 자주 가는 공간을 한번 바꿔보고요. 많이 대화하는 사람들을 코치 진하고 우리 동기들하고로 한번 바꿔보고요. 그리고 내가 에너지 쓰는 시간을 이런 강의를 듣고 이런 곳에 오셔가지고 함께 에너지 나누는 그렇게 시간을 바꾸게 된다라면요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럼요. 제가 그 장본인이고요. 이제 오늘은 마스터 챌린지 그 시즌이 돌아와서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 진행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이어트 정말 지겹도록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많은 다이어트 너무나 다양한 다이어트 다 해보셨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제대로 알고 문제의 원인을 확실하게 아는 거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다이어트는 의지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실패하셨던 게 내가 의지 박약이라서 아유 내가 또 3이라고 말았어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뭐냐면 여러분의 그 의지를 관장하고 있는 호르몬 탓입니다. 그래서 3대 비만 호르몬이 있어요. 첫 번째 식욕 조절을 하는 렙틴 이라는 호르몬.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도 막 왕성하게 건강하게 글리코가 빵빵하게 채워져 있을 때는 적당한 식욕을 저희한테 시그널을 줘요. 그런데 이게 망가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끝도 없이 들어가죠. 먹고 돌아서는데 또 달달한 커피가 땡기고 달달한 커피랑 먹으면 또 맛있는 케이크가 땡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똑똑하고 많아지면 지방을 빨리빨리 분해해서 대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덜 찌는 몸으로 바뀌거든요. 마지막, 여러분 아마 우울감을 관장하는 세로토닌이라는 그 호르몬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 생각해보시면 나 약간 기분 나쁘고 우울할 때 폭식한다 하시는 분은 계실 거예요. 저예요, 저. 남 얘기할 거 없이 전데요. 그런 분들은 이 세로토닌, 우울감을 관장하는 이 세로토닌이 조금 약해져 있고 덜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 세 가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그리고 체지방을 분해하는, 지방 분해를 하는 아디포넥틴, 그리고 세로토닌이라는 이 우울감을 조절하는 폭식 예방을 하는 호르몬, 이 세 가지만 똑똑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준다면 너무나 쉽고 확실한 다이어트가 될 거라는 거는 저는 확신합니다. 네, 우리 정지원 사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이 짧은 시간에 주시는 이 꿀팁도 엄청 도움이 되잖아요. 우리 클린방에 나중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꿀팁이 매일매일 정말 우리의 삶에 스며들듯이 그래서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호르몬이 변하는 그런 느낌을 아마 꼭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삶을 바꿀 수 있는 시간, 공간, 인간을 바꿀 수 있는 마스터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나중에 네이버를 내 이름을 쳤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메라테크를 쳤는데 이렇게 멋있는 사진이 이렇게 나오고 했겠습니까? 어느새 이렇게 멋있는 브랜딩으로 자리 잡고 가고 있는 메라테크와 마스터 챌린지를
이제는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매일매일 정말 승리하시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정장사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 정말 선점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가셔서 하셔야 나중에 어머 어떻게 못 샀어 막 또 스폰서 사장님들한테 그 징징거린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스폰서 사장님들도 못 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방법 미리미리 이렇게 숙지해 두셨다가 내일 오후 4시 15일까지긴 하지만 한정 그 수량이 소진되면 이제 도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모두 다 같이 마첼 시즌 14에서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